생겨 볼게요. 오늘 뭐 해? 내일 뭐 해? 오늘의 아이콘 TV PD를 맡게 된 아이콘의 막내 찬우입니다. 지금 여섯 명의 남은 멤버들은 아무도 오늘 무슨 촬영을 하는지 잘 모르고 뭐 하는지 말을 안 해주니까. 바비야 시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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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형 방이야? 네 방이야? 내 방은요? 뭘 하지 오늘? 무엇을 하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할지 아이콘 TV. 형은 뭐죠? 잠에서 덜 깼나요? 아, 너 오늘 PD라 너가 되고 있는 거야? PD라서. 형이 PD야? 어, 오늘 PD잖아. 그래서 안 알려줘 PD. 오늘 뭐 하는지. 아, 근데 언제부터 너 PD였어? 제가 이번 주부터요. 찬우 또 시덥지 않은 거 할 것 같은데. 시덥지 않은 게 뭔가 고민을 열심히 하고 하는 애는 아니야 얘가. 액티비티 하냐? 그, 아, 뭐. 여보세요? 어, 어디야? 빨리 올라와. 빨리 지금 올라와야 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어, 빨리 올라와. 지금 언니 빨리 올라오래요. 왜 내일 올라 그래? 올라오라는데 지금 빨리 올라와야 될 것 같아.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야. 형이지? 맞아. 그럼 내가 전화를 걸어줄게. 형이 얘기할래요?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나도 막내 라인인데. 막내님이 올라오라면 가야지. 가자. 올라오래. 두려워요. 두려움 속 희망은 너. 올라가야 돼 준혜야. 어. 어? 올라가야 된대 이제. 내려오라 해 그쪽에서. 진짜 똑같은 얘기 하고 가야지 일단. 어? 너무 많이 본대. 올라와. 가자. 애들이 준비가 이렇게 늦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먼저 준비해서 애들을 기다리죠. 그런 착한 형입니다. 우리가 부른다고 그렇게 제깍제깍 준비된 사람인 줄 알아? 제가 PD입니다 오늘. 아, 오늘 너가 PD구나. 나 안 해. 나도 안 해. 정찬우가 PD면 뭐 말 다 했지 뭐. 일단 앉아요. 일단 다 앉아요. 비읍?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알았어. 빨리 해줘요. 네. 근데 이게 비협조적이면은 정말 오늘 형한테 오늘 최악의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어. 오우 정 PD. 아, 근데 얼마나 프레쉬하고 재밌는 신선한 어떤 건데? 아이디어. 아니 내가 어제 사카노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우리 내일 뭐 하냐고. 근데 안 알려주시더라고. 찬우가 PD라면 뭐? 아, 정찬 또 뭐 야구 하고 있지? 나는 게임이야. 게임? 너 야구 보러 가는 거? 시구. 아 캐치볼. 아 진짜 캐치볼. 캐치볼 하자는 거야. 설마. 밖에 나갈 생각하지 마.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감독님 들어오세요. 뭐야 또 뭐 준비했어? 나오는 공성 쇼맨식이야? 뭐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아무것도 없구나. 안녕하세요. 와 대박. 난 찬우데이 막 이런 건 줄 알았어. 어, 아, 안녕하세요. 카메라 많죠 오늘? 네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야 뭐야? 짜잔. 뭐야? 짜잔. 오늘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저 진방 마시는 놨다 진짜. 아이콘 TV 메인 PD 찬우의 하루는요? 뭐 하는 거야? 아이콘 벌칙 대결. 우! 아 그 박수 쳐주세요. 박수 해주세요. 야 일단 지금 보겠는데. 뭐야 뭐 하는 거야?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게 또 내기, 뭐 게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내기는 잠깐 그냥 쉴 때 막 저희끼리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내기해서 뭐 엉덩이 맞기 뭐 이런 거라도 했었거든요. 그래. 안 해주신 거야?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자 간다. 하나 둘 셋. 아! 안 지나! 맛있다! 아! 이게 상품이 보면 진짜 열심히 해. 사장님한테 진짜 부탁해가지고 블랙카드든 1박이나 여행 그냥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엉덩이 맞기도 하고. 아 근데 카메라 아니 엉덩이 맞게 하는데 카메라 넣을 때가 필요해요? 뭐 정말 내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루 종일 내기만 하는 야 진짜 너스럽다. 내기 대결! 와 진짜 너스럽다. 아, 야, 진짜 너스럽다 근데.
나 멤버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딱 뭐 준해 뭐 툴툴거리고 하기 싫다 그러고 뭐 진한이 형도 하기 싫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제작진 분들과의 다툼과 그 상의 끝에 제가 얻어낸 게 있어요. 다툼 뭐 다툼까지 있어? 네가 우리를 위해서 얻은 게 뭔데? 일단은 7명이 팀이 될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반 나눠서 팀을 할 건데 이긴 팀한테는 100만 원 상당의 진짜 그냥 원하는 거 100만 원 상당의 그 팀이 정말 필요한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무조건 드릴 거예요. 아 청소기 사고 싶어 청소기. 청소기 사고 싶은 인형 형이랑 절대 팀만 만들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팀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눠. 미리 팀을 나눠놨어요. 아, 뭐야 그거? 야 왜 물어본 거야? 아 뭐야 왜? 팀을 나눠놨고 진짜 청소기 사고 싶은 인형 형이랑은 다른 팀 안 하게 해라. 자 윗집 아 아랫집 청소기 아니야 진짜. 야, 넌 뭐 사고 싶은데? 들어보자 한번. 일단 아 뭘 사든 간에 청소기는 진짜 청소기가 웬 말이냐? 우리가 다 같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청소기가 얼마나 좋은 상품인 거야? 아니 VR 그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그거 뭐야? 마스크 마스크 그럼 부탁해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거 그럼 뭔데? 뭐 했어? 5만 원어치 고민을 해보자 이거지. 어려워. 왜냐면 물질적으로 딱히 막 뭘 갖고 싶어 해본 적이 없어서. 어 그럼 청소기. 갖고 싶은 게 없다며. 아 웃지 마 웃지 마 왜 웃어? 아 왜 하자 그랬어? 지금과 악이 없어 보여. 와. 그래서 뭐 첫 번째 내기는 뭡니까? 일단 게임은 제작진 분들이 게임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여기 아랫집 팀이 원하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게임 하나. 아 위층이 원하는 게임 하나. 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고 네. 벌칙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살밖에 없는데 맨날 우리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임 숙소 안에서 뭘? 아 있어. 뭐야 있어. 그래. 있어. 소민이 형 신났네 또. 편한 걸로. 네 아랫집 분들. 네 벌칙도 정해. 예 알겠습니다. 뭐지? 아 닥성. 얘 잘하고 나 잘하고. 어? 아 근데 이, 얘가 못할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저기요. 네. 근데 수가 안 맞잖아요. 아 우리는 맞출 거예요. 뽑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뽑아요. 왜 지금 뽑아? 아 종목을,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우리가 종목을 보여주고 해야지. 뽑으면 약간 맞아. 우리가 블레이시잖아. 아, 그 아. 혹시 그러면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건장하신 분이 누구시죠? 혹시 아, 근데 너무 좀 불공평. 우리가 좀 불공평하다. 네. 우리는 지금 네. 평균 키가 170이 안 돼요. 평균 키가 170이 안 돼. 170 왜 안 돼? 아니 이 사람아.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우리가 랜덤으로 골라보자. 어, 아니, 저분 오히려 저런 분이 잘할 수 있다니까. 저기 머리 베이비 페이스. 오케이. 네. 여기는 용병이네. 용병이네. 내가 봤을 때 용병이 좋아 너무. 막내 PD님을 일단 섭외. 어 그럼 만약 지시면 PD님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벌칙. 벌칙 하셔야죠 같은 팀인데. 오케이 네 오케이.